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하지만 우리한텐 PRS가 있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키바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게 방송은 아마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갈 건데 실제로는 저희가 올해가 새해 첫 촬영입니다. 네. 1월 2일날 저희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요. 네. 작년에 이제 12월 26일날 왕중왕전 촬영을 한 다음에 잠시 휴식을 취하고 저희가 오랜만에 모였는데 새해 또 첫 리뷰 기어로 PRS를 주셨네요. 그러네요, 이거. 보통 저희가 1월 1일날 이제 새해 신년에 올라가는 기어로 보통 깁슨의 이제 뭐 그 새해 스탠다드나 트레디셔널 이런 걸 했었는데 보통 올해는 저희가 특이하게 앰프 모델로 한번 시작을 해봤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신년에 처음으로 만난 기어는 이 PRS 기타들이 되겠습니다. 아, 자, 딱 있는데 저희 엄청 오랜만에 PRS 리뷰하는 네. 거거든요. PRS 저희 마지막으로 리뷰했던 게 2015년이니까 네. 이제 햇수로 4년 전에 리뷰를 한 게 되겠네요. 네. PRS를 저희가 아무래도 오리지널을 하기는 어려운 게 오리지널의 가격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뭐, 프리미엄 하이엔드 기타 속하니까 정말 높은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 기타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주로 SE 모델들을 지금까지 네. 리뷰를 했었죠. 지금 보면은 현재 그 PRS 오리지널을 취급하는 그 업체들의 가격 정보에 따르면은 PRS 커스텀 24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죠. 오늘 저희가 리뷰할 기어이기도 하고요. 24 오리지널 모델들이 보통 가격대가 500 정도 싼 게 한 400만 원 중반쯤부터 네.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커스텀 샵에서 조금 스펙이 올라갈수록 600, 700 뭐 이렇게 난리가 나는 그런 정말 고가의 하이엔드 브랜드입니다. 저는 자, 일본 갔는데 PRS 4대가 걸려 있는데요. 네. 깜짝 놀랐어요. 다 1300만 원이야. 아, 진짜요? 네 대가. 아니, 근데 실제로 PRS가 정말 1000만 원을 호가했었던 기타였는데 이게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정말 자타 공인하는 최고의 뭐 기타 메이커죠. 장인이죠. 장인. 네. 폴리드 스미스. 네. 폴리드 스미스가 이제 뭐 워낙에 이제 기타를 잘 만들기도 하고 PRS 자체가 세계관이 워낙 독특한 기타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이게 1000만 원을 호가하는 그런 모델들에서 가격을 확 다운시킨 스탠다드 에디션 SE가 나온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산타나의 그 영향이 컸죠. 영향이 큽니다. 산타나가 아니 이 좋은 기타를 좀 싼 가격에 많은 좀 학생들이 칠 수 있게 그런 새로운 라인을 출시하는 게 어떠냐면서 자기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해서 산타나 모델이 SE로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좋습니다. 이게 정말 네. 어떻게 보면 산타나가 한 큰 좋은 일 중에 하나인 게 왜냐하면은 자기 이름을 건 시그네처 모델을 오리지널 라인 네. 말고 여기 SE 라인에서도 출시를 한다는 게 이게 사실은 정말 큰 마음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멋쟁이 기타리스트. 맞아, 멋쟁이 기타리스트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SE 모델에서 저희가 주력으로 다뤘던 게 커스텀 24를 제외하고 아티스트 모델들이잖아요. 네. 산타나 SE, 오리안스 SD, SE 그리고 이제 저기 그 트레몬티. 네, 트레몬티 모델까지 해서 그 세 명의 제가 아티스트 시리즈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근데 이제 2019년도에 저희가 새로 하는 이 폴리드 스미스 PRS 모델은 뭐가 달라졌느냐? 기본적으로 헤드의 로고 자체가 오리지널 모델과 동일하게 네, 바뀌어서 예전에는 이제 SE가 가격이 저렴한 보급형 모델로서의 이미지가 네. 좀 강했다면 지금은 이제 그 SE 자체도 좀 프리미엄을 느낄 수 있는 퀄리티를 느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상향 평준화를 좀 더 진행을 하겠다 네. 뭐 이런 의지가 좀 엿보이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기 보면 원래 이렇게 폴리드 스미스의 이 시그니처가 쓰여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대문자로 PRS 이렇게 있고 SE 그리고 커스텀 뒤에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폴리드 스미스라는 말을 볼 수가 없었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폴리드 스미스의 로고가 박혀 있고 SE가 밑으로 작게 내려가서 오히려 브랜드의 가치 자체를 조금 더 올려서 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글씨를 참 예쁘게 쓰죠, 폴리드 스미스. 어우, 참 이쁘네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그 오리지널에서 느꼈던 감성을 SE 모델에서도 충분히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셋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다섯 대의 모델을 해볼 건데요. 개괄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커스텀 24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커스텀 24의 G브라우드. 아, 네, G브라우드. 그래서 이제 디자인적으로 조금 네, 그 다음에 커스텀 24의 플로이드 로즈 모델. 그 다음에 커스텀 22 세미 할로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스탠다드 24 멀티 포일 네. 해서
가격은 전부 다 100만 원대 초중반, 초중반 120만 원대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라인의 4분의 1 값으로 시작합니다. 네, 4분의 1, 4분의 1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예전에 비해서 가격대가 살짝 오른 거긴 한데, 근데 뭐 그동안에 뭐 이제 시간, 뭐 연식 차이나 네, 또 업그레이드의 네. 상황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뭐 지금 충분히 괜찮은 밸런스로 괜찮을 것 네, 새로 나온 PRS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같이 커스텀 24 스펙 살펴볼게요. 152만 5천원의 건속가에 122만원의 할인가를 가지고 있고요.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이게 그때도 그랬지만 메이드 인 코리아라서 또 더더욱이나 퀄리티가 보장이 네. 되는 또 그런 라인이죠. 98cm 전장에 이것도 98cm 전장이 기타 자체가 크지 않은데 요 뾰족한 것 때문에 한 1, 2cm 정도 예. 더 전장이 나옵니다. 무게는 이게 3.5kg, 이게 3.91kg라 예. 이게 뭐 약간 목재나 디자인에 따라서 무게의 편차가 좀 있는 편인데 예. 일단은 저희가 선생님이 치시는 거 기준으로 3.91kg로 해놓겠습니다. 두께는 45mm인데 이게 워낙에 이쪽에 아치죠? 위쪽에 아치가 있어가지고 예. 저희가 한 5mm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여기 가장 가느다란 부분은 요 옆면만 보면 40mm 정도 나오고요. 예. 위에까지 가재면 45mm 됩니다. 12플랫 뒷돌에는 75mm로 아주 스탠다드한 편이고요. 탑은 메이플 비니어 탑이 올라가 있네요. 아 이뻐요. 이것도 네. 이쁘고 바디는 이쁘고. 마호가니입니다. 마호가니고. 넥은 메이플렉. 메이플렉. 이건 네. 메이플렉이 확실히 보이죠? 이렇게 네이플렉이 보입니다. 네, 색상에 따라서 네, 조금씩 디자인이 달라지는 네.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PRS의 PRS 네. 디자인 네. 튜너에서 네. 3대 3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죠. 네. 그리고 뒤쪽에 뭐라고 많이 써 있어요, 많이 헤드에. 네. 네. 그리고 스케일 길이가 25인치입니다. 보통 이제 24.75 아니면 25.5를 쓰는데 25인치에서 635mm. 네. 프렛은 24프렛이고요. 그리고 픽업은 이제 8515 S 픽업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컨트롤은 볼륨? 푸시풀이 네, 되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톤 메이킹 하실 수가 있고요. 원볼륨, 원톤, 푸시풀, 3웨이 픽업 셀렉터, 그리고 PRS 페이튼트, 네. 페이튼티드 네. 트레몰로 네,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 브릿지랑 테일피스가 따로 안 돼 있어가지고 네. 줄 갈 때 줄이 좀 아까워요. 줄이 이만큼 남아요. 맞아요. 줄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PRS 네. 특제 네. 특허받은 브릿지 트레몰로 브릿지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픽업은 이쪽은 지브라 픽업이고요. 네. 이쪽은 그냥 일반적인 디자인으로 해놨고요. 네. 그 같은 모델인데도 디자인적으로 편차가 상당히 좀 있는. 난 요 노브는 요게 마음에 드는 건 투명 노브. 네, 투명 노브. 저건 색깔이 좀 진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PRS 특유의 새 인레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게 탑 매칭이에요. 여기가 까마면 머리도 까맣고 네, 여기가 요새 내추럴이면 여기 내추럴. 네, 그렇습니다. 탑 매칭 좀 네, 이상한데. 탑 매칭.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인레이를 나타내는 여기 새라고 써 있죠. 네, 새. 네, PRS 새. 이게 스탠다드 에디션일 수도 있고요. 네, 스탠다드 에디션이 맞습니다. 산타나 네. 에디션일 수도 있고요. 스튜던트 에디션일 수도 네, 있어요. 싼 에디션일 싼 수도 에디션일 있어요. 에디션일 네. 수도. 자, 바로 사운드 모니터 네, 해보겠습니다. 험버커에서 팬더서부터 들어보죠. 팬더 클린톤이고요. 네. 네, 이 풍성한 PRS 특유의 소리. 센터. 프론트. 자. 이제 싱글로 들어보겠습니다. 어, 진짜 풍성. 어이 그 네. 마샬로 넘어가서 험버커부터. 하고요. 자, 싱글. 풀에서 이제 톤의 활용도를 굉장히 높일 수가 있네요. 네, 팬더에다가 우리 레드락. 센터.
아이돌 센터 굿. 네. 어 좋다. 마샬 풍성하고 네. 부들부들한 아, PRS 소리. 진짜 마샬 게인인데요. 아무것도 안 넣고 마샬 게인으로만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 좋다 이거. 네기고요. 센터. 브릿지. 좋다. 네, 소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풍성하게 네. 이렇게 올라가죠. 네. 통이 있게. 싱글로 한번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오, 좋다. 진짜 좋네요. 네, 이게 뭐 어쨌든 PRS 중에서는 지금 가성비가 가장 높은 수준에서 네. 형성이 되어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PRS 자체가 좀 굉장히 지금 선생님이 하셨던 것처럼 백킹톤 같은 거를 이렇게 날카롭게 뽑아주는 기타라기보다 전체적으로 이제 풍성하고 따뜻한 톤을 뽑아주는 게 좀 더 특화되어 있는 그런 모델이라 그 톤이 여러분들이 최근에 들었던 이제 뭐 슈퍼스트랜뉴 있죠? 저희가 네. 요새 최근에 많이 했던 뭐 아이바네즈나 이런 류의 기타랑 완전히 좀 차별화되는 좀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 예전에는 레코딩 세션 그 기타리스트들 중에서 PRS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사운드가 너무 두텁고 네. 이러다 보니까 살짝 메이킹하기가 좀 힘들어요. 네. 네. 특히 보컬 얹어 있는 곡에다가 치면은 너무 이렇게 질감이 크다 보니까 기타 연주곡이죠. 그죠. 보컬을 이렇게 밀어내고 막 이랬었는데 요새는 오히려 그런 독특한 세계관을 가진 사운드들을 아무래도 곡자들도 더 선호하고 이러다 보니까 PRS가 굉장히 레코딩 현장에서 요새 아이, 네, 자주 보이는. 또 이게 항상 또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PRS 사운드도 요새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사운드로 각광을 받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킥백이 예쁘죠? 이거? 네, 옛날이랑 같은 디자인이에요. 네, 이렇게 쓸만해요. 해서 네, 그냥 뭐 완전히 튼튼하고 좋은 건 아닙니다만 모노급은 아니지만 네, 근데 갖고 다니기에 크게 무리 없는 그런 킥백이 제공이 됩니다. 그 산타나 형님도 멕시코 분인데 왜 그 저 연락이 안 되네 맥턴하고. 네 그때도 산타나 형님한테 백 좀 좋은 걸로 바꿔달라고 그렇게 연락하고 싶다 했는데 연락하기 힘들어요. 연락하기 힘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안 만나죠. 저희가 연락이 되는 대로 백 업그레이드를 한번 다시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펜이 문제지 뭐 우리 SE는 별로 문제가 그렇죠? 없을까. 그렇죠. 야 이게 그렇게 백을 그렇게. 나 요즘은 좀 낮을 줄 알고. 제자가 하나 샀어요 맥펜 오랜만에. 네네. 똑같더군요. 아 맥펜은 안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운드 쭉 살펴봤고 반주에 묻혀서 한번 들어볼게요. 풍성한 PRS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커스텀 24가 가장 이제 뭐
PRS의 소리를 좀 대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를 기준으로 이제 여기다 플로이드 로즈를 단다든가 뭐 그렇죠. 세미 할로우로 약간 더더욱 좀 공간감을 좀 더 준다든가 그렇게 네, 사운드가 분화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좀 더 날카로운 그런 느낌을 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트랩을 좀 더 올린다거나 아니면은 저 뭐 레드락스 같은 이펙터에서 톤을 좀 더 쏴준다든지 좀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풍성함에다가 좀 더 그 날카로운 그런 락킹한 사운드가 좀 더 얹어서 치실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대요. 좀 뚱뚱한 사람을 헬스클럽 갖고 날씬하게 만드는 건 쉽대요. 근데 날씬한 사람을 뚱뚱하게 만드는 게 힘들대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좀 두툼하니까 네, 그렇죠. 톤 메이킹이 쉬울 겁니다. 잘 깎아 쓰시면 예, 됩니다. 깎아 쓸 때 조금 현장에서 좀 그 부담스러운 느낌이 예, 그것만 좀 있어야 돼요. 익숙해지면은 네. 네, 오히려 톤 메이킹을 하는 데 있어서 가능성은 좀 더 높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바로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이야, 이거 저 한 줄 평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슈퍼 스트랩과 SG의 딱 가운데. 네, 슈퍼 스트랩과 SG의 가운데.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게 그 기존의 어떤 뭐 사운드의 기조를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 세계관이 정말 유니크하다라는 그 인상이 강했는데 최근에 점점 더 이 사운드에 대한 활용도나 그리고 여기에 대한 네, 유저들의 반응도 예전보다 훨씬 더 익숙해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세력 확장의 서막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SE로 시작하네. 네, 세력 확장의 서막. 네. 슈퍼 스트랩과 SG의 가운데. 아, 그렇군요. 좋네요. 네. 아주 그 가운데. 네. 네. 세력의 세자군요. 네, 세력의 세자였어요. 네. 세를 확장하겠다고 그래. 약간 이런 거죠. 아니, 확장하겠는데요? 네, 확장할 것 같습니다. 폴리즈 스미스 네. 세력. 세력. 네, 그렇습니다. 세력 확장의 서막. 야, 이거 근데 첫 기어 나 이거 좀 많이 주고 싶은데 점수를. 왜 연초에 이렇게 좋은 기억을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거 아까운데. 네, 벌써 근데 아이바네즈에서부터 벌써 지금 시작됐어요. 연장원의 기운이 보이는 애들이 좀 네. 많이 보이기 때문에 122만 원. 가성비에도 또 많이 좋습니다. 네, 점수 9.0, 8.5 나왔습니다. 시작부터 좀 좋아요, 조짐이. 네, 좋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커스텀 24가 9.0, 8.5로 산뜻하게 시작을 했고요. 아, 그렇죠.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같은 커스텀 24인데 지브라우드잖아요. 예. 디자인적인 좀 어떤 좀, 업그레이드가 좀 있는데 한 16만 원 정도 가격이 오릅니다. 네. 요게 만약에 디자인만 업그레이드 된 거면은 과연 이 돈을 더 줄 수 있을까? 뭐 그럴 수 있죠. 예. 하지만 사운드까지 올라간다면 또 얘기가 예, 달라지죠. 또 얘기가 달라지고 네. 점수에 또 많은 지장을 그렇습니다. 출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지브라우드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PRS 5시간 동안 계속됩니다. 여러분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